공격도 공격이지만 정말 김영진, 최우정, 유정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비라인은 정말 뭐 리그 최고죠. 개인적으로 오늘 유정현 선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김영진 이 선수도요 네. 정말 철통 수비입니다. 네. 그쵸. 네. 생각보다 또 플레이도 굉장히 터프하게 하고요. 또 코치로 활약을 하면서 네. 최강희 감독과 호흡을 맞춰봤던 최강희 감독과 상당히 오 친구에 어디 계십니까? 자, 돌면서 캐치 맞습니다. 호계 친구의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4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니까요. 김병호 맞춰봤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출전하거나 혹은 네. 오래간만에 기사에서 복귀하거나 혹은 27월 네. 그 시설론수는 뭐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왔어요. 네. 골 뺏었습니다. 위치 싱커. 이렇게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될 아산입니다. 이제 김지훈 선수가 들어갔죠. 라이브처 다리 사이 골 빼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 자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방구만 만나면 일단 온 스피드 정말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빨리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측면 쪽 유해성 바라보고 살짝 끝. 뒤쪽으로 장주현. 빨리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측면 쪽 유해성 바라보고 살짝 끝. 부산과 2대로 뛸 때도 두 번째 골, 부천과 1대2로 패할 때도 두 골을 허용했었어요. 네. 주변에 지금 안산은 두 경기 클린시 났다가 다시 VAR 확인한 다음에 옐로 카드로 강등됐고 그리고 나서 골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 지원생들은 어떻게 되죠? 아니, 이미 뭐 이번 시즌 보여주는 선수들이 네. 아주 좋네요. 네. 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확도 아주 높습니다. 김영진 대전 FC에서 옮긴 선수입니다. 보선이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 선수에 대한 이제 기대감. 전반전에 넘어지던 분위기보다는 지금 경기 시간으로 봐도 자, 하나 올라갑니다. 헤딩! 골대 맞습니다! 골대 맞습니다! 오, 머리 맞히네요, 네. 안에 코너킥 왼발.
올라갔어요.